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까? 난 모르겠다. 안녕, 난 너의 선택을 도와줄 선택의 요정 은희, 제이, 서희, 루희, 가이아. 우리는 특성화고를 소개하고 우리는 인문계를 소개해볼게. 먼저 인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수업이 끝난 후 국영수 위주의 방과후를 진행하고 석식을 먹고 야자를 하게 돼. 그 다음에 각자 선택 과목으로 보면 각자 이동교실로 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특징이 있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로도 설명하기도 해.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는 1, 2학년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교육과정 박람회를 진행해,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나의 선택 과목을 진로에 맞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함께 수업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게 선택을 할 수 있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대1 상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매년마다 진로 설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서 나의 진로와 조금 더 좋은 학과를 찾아서 탐색해 볼 수 있어. 다음으로 특성화고의 일과를 소개해 줄게.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후를 진행하는데, 방과후 진행 과목에는 NCS와 공무원,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준비가 있어. 다음은 특성화고의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 우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인문계와 다르게 전문 과목을 배워 전문 과목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두 가지를 말해줄게. 첫 번째로는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이야. 회계는 우리가 가계부를 적듯이 기업이 장부를 적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고, 두 번째는 사무행정이라고 엑셀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할 실무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야. 다음으로는 행사에 대해 소개해 줄게. 우리 특성화고는 취업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 멘토멘티제가 잘 되어 있어서 취업하신 선배님들이 꿀팁들을 전해주시는 행사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공기업 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자기소개서나 금융특강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원할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학 대신 바로 취업을 원할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